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크신 주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참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는 더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사랑 흐르게
죽임당하신 어린냐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준비와 영광 찬송받으신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압살롬은 차근차근 다윗에 대한 반역을 준비합니다. 병거와 말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4년 동안 행했는데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하소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 악한 일들을 행하려는 마귀의 계략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악한 법의 재정과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진리를 지키는 일에 연합하게 하소서. 13절에서 2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겁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이나 후궁 10명을 남겨 왕궁을 지키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들은 평소의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전했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열방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살게 하소서. 항상 말씀의 편에 서게 하소서. 말씀이 모든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반대편에 섰다가 화를 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소서.
24절에서 3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징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있을 다윗의 회복을 위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징계 가운데 있다 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침내 주실 미래와 희망을 붙잡고 힘을 내어 오늘을 살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열방으로 더 확장되게 하소서. 한국에 체류 중인 200만 명이 넘는 디아스포라에게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움받아 다시 열방으로 파송되는 선교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김일성 일가의 3대 세습 독재와 우상화, 신격화가 속히 종식되어 폭정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이 노임받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중국에서 훈련받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증인들을 안전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복음에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김정웅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인구 감소 속도가 높아지는 대한민국에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창조의 섭리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다음 세대를 낳아 키우는 행복의 삶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평등법, 낙태법 등의 악법 재정을 막아주시고 말씀에 근거한 선한 법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Thank you.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동행 운동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자신과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들의 삶을 향해 사랑과 복음을 함께 들고 나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라오스. 세계에서 유일한 불교 사회주의 국가 라오스에서 박해받는 성도와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열리게 하소서. 이들을 돕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서구 식민 지배로 인해 라오스인의 심령에 뿌리내린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벗겨지게 하소서. 미국 보스턴에서 오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탄교 10주년 기념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기도의 용사들이 보스턴에 모여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계획인데 이 일에 많은 성도가 함께하게 하소서. 사탄의 관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길을 잃고 부서진 사탄 숭배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영혼의 수확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